여러분 반갑습니다. 점점TV입니다. 오늘은 ES에서 출시한 2-in-1 예초기 LBCT54에 관련된 사용 후기를 말씀드려볼까 하는데요. 전작과 모델명은 똑같지만 몇 가지가 개선돼서 나온 제품인데 정말 유의미한 개선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ES에서는 두 가지 종류의 충전 예초기가 나오죠. 첫 번째로는 BC54S 모터가 앞에 있어서 강한 힘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그리고 오늘 소개를 해드리는 LBCT54 2-in-1 예초기죠. 고지톱과 예초기를 동시에 쓸 수 있는, 그래서 모터가 뒤에 있습니다. 장단점이 발생을 하죠. 장점은 헤드가 가벼워지기 때문에 무게중심에 맞춰서 오랫동안 작업을 해도 피로도가 덜하다와, 단점으로는 아무래도 BC54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힘을 들 수가 있겠죠. 거두절미하고 어떻게 쓰고 왔냐, 주장창 다 쓰고 왔습니다. 제품이 어떤지를 써보려면 여러 군데를 써봐야 되는 거니까. 첫 번째로는 비교적 관리가 잘 돼 있는 산소에 다녀왔고요. 두 번째, 산소긴 한데 노지가 좀 많아서 주위에 풀들을 베려면은 억센 풀들과 뭐 아카시아 나무들, 뭐 무성한 잡초들을 다 베야 되는. 세 번째로는 저희 매장 주위에서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는 잡초를 뱉는데, 결론만 말씀드리게 되면 이제 충전 예초기 뭐 힘이 딸리니, 많이 사용 시간이 너무 아쉽니, 특히 ES는 그런 얘기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성능과 러닝 타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로 성능 좋습니다. ES는 이제 가성비 예초기 시장을 막 지그지그 씹어먹기 시작을 했어요. 넓은 노지의 풀들과 산소 두 봉 주위의 풀들까지 모두 베는데 배터리가 남았었고요. 러닝타임을 30분 동안 끄지 않고 주장창 했거든요. 배터리가 남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힘적인 부분으로도 뭐 산소에 있는 얇은 풀들과 주위 노지에 있는 두꺼운 잡초나 아카시아 나무 같은 거를 베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걸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드릴 말씀이 있어요. 예초기를 촬영할 때 정말 힘들게 촬영을 하거든요. 근데 결과물을 보여드릴 때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양을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충전 예초기를 보통 빨리 감기로 진행을 시켜버려요. 오늘 영상은 제가 뒷부분에다가 빨리 감기 안 하고 그냥 풀타임으로 다 붙여버릴게요. 그럼 한 4-50분 될 거거든요. 성능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이 끝난 뒤 뒷부분을 쫙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고지톱의 성능 잘 잘립니다. 기본적으로 장시간 동안 작업을 할 수 있게 넣을 수 있는 오일통도 별도로 만들어져 있고요. 제 팔뚝만한 나무를 베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초기로는 벨 수 없는 굵은 나무들을 벨 때 따로 엔진톱을 들고 다닐 필요 없이 높은 것도 낮은 것도 쉽게 벨 수가 있으니까, 예초기가 2-in-1 예초기잖아요. 일석이조가 되는 거죠. 자, 성능 얘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 어떤 점이 개선이 되었냐, 아쉬웠던 부분 두 가지가 개선이 됐고요. 정말 유미하게 개선된 한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아쉬웠던 부분의 개선점, 첫 번째로는 연결 부분 잠금이었어요. 기존 모델은 별 모양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일자모형으로 바뀌면서 이게 쓰다 보면은 잔진동 때문에 좀 풀렸던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일자로 바뀌면서 더 꽉 조일 수 있게 돼서 그런지 제가 꽉 잠그고 30분 동안 다 베고 봤을 때도 풀림이 없는 거를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게 첫 번째 개선점이고, 두 번째 개선점, 손잡이 부분 우리가 보통 이동해 가면서 쓸 때가 있잖아요. 작업을 하다 보면 이 위치가 아닌가 풀고 이 위치가 아닌가 풀고 하는 부분이 많았는데, 일체형으로 바뀌면서 볼트만 풀면은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유의미한 개선점, 배터리입니다. 정말 편리하게 개선이 됐어요. 일단 전작 같은 경우에는 야, 이게 배터리 꽂는 것도 여간 번거로운 게 아니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위에 구멍이 있잖아요. 일단 구멍으로 손을 넣습니다. 이런 식으로 넣어야 안 들어가거든요. 일단 그러면 반대로 넣으면 되지 않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셔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예 안 맞습니다. 아예 얘를 넣어야 되는 게 맞아요. 이렇게 넣죠. 뭐 잘 안 들어가는 거는 그렇다고 치고 뺄게요. 빼서 제가 반대로 넣어놨네요. 이렇게 꽂아서 작동을 시키는데 이게 선이 걸그적거립니다. 한 번씩 뚜껑이 열리는 경우도 발생을 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터리를 교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BC54S 모델을 쓸 때도 있고 LBCT54 모델을 쓸 때도 있잖아요. BC54 모델은 연결부가 일체형이라서 빠지지가 않거든요. 저 선을 빼야 되는데 와, 안 빠집니다. 이거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인 거거든요. 이번에 배터리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일단 생김새 부분은 뭐 크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손잡이가 내려가 있다가 뭐 올라간 거 하나,
키가 조금 바뀌었다는 거 하나. 용량은 동일합니다. 54V의 6A 배터리예요. 근데 실사용 측면으로 굉장히 편리하게 바뀌었습니다. 가방이랑 같이 쓰면 일단 본체와 연결부가 우측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맸을 때 기준이에요. 이게 우측 하단. 그 다음에 전원 버튼이 생겼습니다. 전원 버튼이 중요한 게 배터리 전원을 켜놓다 보면 뭐 우리가 리튬이온 배터리니까 방전율이 좀 많이 낮긴 하지만 그래도 1년 동안 보관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자연 소진되는 배터리들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배터리를 끄므로 해서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를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쇼트가 방지됩니다. 한 번씩 스파크 일어나서 쇼트가 일어나면 배터리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전원을 끄고 작업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미연에 방지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 아웃풋 USB-A 단자 쓸 일 있나? 산소에 갔는데 핸드폰 배터리를 충전을 시켜야 되는 뭐 하여튼 이렇게 아웃풋으로 USB-A 단자 단계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부분에 별 언급 없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쓰실 분들은 쓰실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가방이 엉망이었으면 이런 장점들도 묻힐 수가 있을 거잖아요. 만약에 빼서 맨날 하고 작업을 해야 되면 불편할 수가 있을 텐데 가방에 쏙 하고 집어넣게 되면 일단 뚜껑 부분은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여기는 세로인데 측면은 가로잖아요. 내가 정말 짱짱하게 뚜껑을 닫을 수도 있고 조금 헐겁게 뚜껑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잘한 것 같아요. 자, 뚜껑을 닫고 측면을 돌려봅니다. 측면을 돌려보게 되면 본체 연결 부분이 터져 있어요. 그래서 정말 쉽게 뺐다 꽂을 수가 있습니다. 위에 커버가 있기 때문에 뭐 먼지 같은 게 들어갈 경우도 적고요. 그리고 반대편의 전원 부분도 비닐 처리를 해놔서 가방에 넣은 상태로 키고 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써봤는데 가방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 한 가지 우려했던 점이 있었는데요. 제가 요즘에 쿨링 자켓을 입고 예초기 작업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혹시나 배터리가 길어져가지고 간섭이 될까 싶었는데 간섭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오피셜로 뜬 건 아니지만 제가 회사에서 이렇게 언급을 이거 호로록 들은 게 하나 있거든요. 대용량 배터리 출시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지금 6A 배터리도 쓸만합니다. 한 개가 있거나 두 개 정도가 있으면 정말 이제는 작업 시간에 한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잘 쓰고 있는 모델인데 10A 배터리를 출시를 한다고 하니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ES의 초기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를 해드린 LBCT54 2인1 예초기 세트 한 세트를 나눔 이벤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댓글 남겨주신 후 나눔 이벤트 신청을 해주신 분에 한해서 제품을 보내드리니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고요. 지금까지 시험점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보통 제품들이 싸면 개선을 안 하거나 문제점이 많거든요. 근데 ES는 다 떠나서 점점 개선돼요. 그것도 매년. 올해도 어김없이 벌초를 하러 왔습니다. ES에서 참 이제 ES 혼자서 내가 보기에 다 해먹으려고 하는 것 같아. 개선판을 출시를 했어요. 2인1 예초기 개선판을 출시를 했는데 성능적으로 얼마나 많이 나아졌는지를 촬영을 하러 온 상태입니다. 내 몸 소중하니까요. 보통은 이렇게만 벌초를 진행을 하죠. 근데 이렇게 진행하면 문제점이 크게 생깁니다. 더워서 죽어요. 그래서 저는 작년부터 올해 교세라에서 새롭게 출시한 진짜 이거 없으면 이제 벌초 못할 것 같아 나는. 요거는 일단 교세라 영상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배터리가 이번에 개선됐다고 하더라고요. 배터리 연결하는 부분과 배터리의 어깨끈 추가, 가슴끈 추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개선이 됐다고 하는데 ES 가성비 좋은 거에 원래들 다들 아시는 부분이니까 실사용을 한번 해보고 어떤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저는 일단 손잡이는 마음에 들어요. 원래 얘네가 고정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동 알람도 풀고 난리를 부렸어야 되는데 볼트만 풀고 위아래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편해진 거죠. 그리고 배터리 연결 부분이 굉장히 손쉽게 바뀌었어요. 이런 식으로 꽂아서 쓸 수가 있는데 옛날에는 뭔가 자기 자리가 아닌데 억지로 끼우고 있는 느낌이었다면 이번 배터리부터는 되게 직관적으로 잘 나왔어요. 많이들 물어보시던데
옆쪽에 있는 펜과 충전 예초기의 가방에 나가는 간섭이 없더라고요. 작동 방식은 바뀐 게 없고요. 잘 작동을 하는 걸 볼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어깨끈만 걸고, 어깨끈은 또 짧아. 이건 제 문제인 거죠. 제가 키가 커서 그런 거죠. 어깨끈을 최대한 늘린 상태인데도 어깨끈의 길이는 조금 아쉽다. 이야, 마이도 잘했다. 어머 세상에. 자, 바로 합시다.
바닥 뺄 때는 모르겠는데 난 충전 예초기들 전부 하고 싶은 얘기가 커버 크기 좀 줄여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안전도 중요하지만 작업성이 나와야 되는데 커버 때문에 부딪혀가지고 이게 머리 밀어드릴 때가 되게 번거롭거든요. 커버를 조금 줄여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듭니다. 성능은 뭐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번 영상부터는 아예 풀 버전을 뒤에다가 붙여놓을까 싶어요. 왜냐면 예초기 하는 장면이 작업하는 장면이 거의 안 나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근데 지루할까봐 제가 보통은 빼거든요. 풀 버전을 영상 뒤에다가 그냥 붙여버리도록 할게요. 많은 분들이 어떤 느낌으로 배지는지 보실 수 있게. 일단 기초적인 작업은 거의 다 끝나가네요. 아 커버 떼고 싶다. 아우 커버.
자, 1차 벌초는 끝이 났고요. 일단은 조끼 성능 기가 막힙니다. 원래 지금쯤 땀이 뻥뻥 나서 완전 난리가 나야 되는데 얼굴 빼고는 안 더워요. 몸은 시원하고 이 예초기로 넘어와서 지금 이 정도의 풀을 전부 다 비웠음에도 불구하고 배터리는 한 칸이 달았어요. 한 칸만 달았고 아직까지 충분하게 먼저 초벌로 다 정리한 다음에 한 번 더 밀어도 배터리가 남는 수준이기 때문에 성능은 뭐 작년이나 그작년이나 ES는 변함없이 좋은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체감으로 크게 와닿는 거는 손잡이입니다. 손잡이가 개선됐다는 게 우리가 예초기를 작업을 하다 보면은 여기를 잡을 때도 있고 여기를 잡을 때도 있고 저기를 잡을 때도 있고 근데 작업을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할 때도 있잖아요. 손잡이가 밑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은 볼트만 살짝 풀고 내려서 바꿔서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선이 굉장히 잘 이루어진 부분 같습니다. 자, 디테일한 얘기는 제가 스튜디오 가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아 커버는 좀 바꿉시다. 인간적으로 이제 모든 예초기 회사들 충전 예초기 회사 모든 분들은 조금 줄이고 뒤로 좀 밀어줘요. 작업이 안 돼. 번거로워 죽겠어요.
밑에 마이크가 없어요. 좀 소음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예초기 촬영하면서 말을 이렇게 안 하고 촬영을 한 적은 처음입니다. 보셨겠지만 이제 뭐 힘 가지고는 얘기를 안 할게요. 이제는 충전 예초기들이 정말 디테일이 올라와야 되는 그런 시대로 넘어왔기 때문에 오늘 디테일한 얘기도 여기서 안 하고 스튜디오 가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제 저기 있던 업샘플들은 전부 다 정리가 됐고 산소 두 봉을 이제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배터리를 하나만 가지고 왔는데 저 몇 평이냐 이거? 한 30평 되는 잡초들과 억샘플들도 많았죠. 그리고 산소 두 봉을 주변 정리까지 다 할 수 있는지 배터리 한 개로 그러면 현실적으로 쓸모있어지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ES에서는 이번에는 크게 성능적으로 바뀐 건 없다고 얘기를 하던데 전 일단 괜찮거든요. 마저 배워보도록 할게요. 사람이 머리가 똑똑을 해야 되는 게 이게 안 틀면 땀복이거든요. 왜 덥지 왜 덥지 하고 있었는데 원래 안 더워야 정상이거든요. 오 시원해. 세상 세상. 그래 내가 왜 덥지 하고 있었네.
자, 최종 점검해 볼게요. 다 뱄습니다. 이쪽은 자풀, 무더기 풀들, 억센풀들 다 뱄고 여기 이제 산소 정리가 얼추 끝났는데 제가 초보라서 샥 뱄지는 못해요. 아직 두 칸 남았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두 칸이 남은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저는 사실 배터리가 ES 배터리가 세 개예요. 근데 오늘 절벽 같은 마음으로 하나만 들고 왔습니다. 다 떨어졌으면은 못해 보냈어요. 하나만 들고 올라왔기 때문에 포기나 싶었는데 뭐 힘이 모자라거나 그런 것도 전혀 없이 우리 배터리의 종특인 이렇게 내려가는 힘 같은 것도 크게 느낄 수가 없었고 괜찮았어요. 사실 예측기가 크게 할 말이 없긴 한데 어떤 게 바뀌었는지 제가 총평과 변화점이 뭐가 있었는지는 스튜디오에 가서 말씀을 드려보는 걸로 할게요.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